아 벌써 12월이에요 12월 네. 그렇죠 한 해가 또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음, 네오 연합기도의 12월도 마지막 예배기도 합니다 또 내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실 저희가 알수 없지만 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 좀 나누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준비된 기름입니다 준비된 기름 예 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 나에게 무엇이 준비되었을까? 준비된 게 있을까?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들도 있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어, 제 안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기름이 준비되었다라는 마음을 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같이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어느 한 시점에 선지 동산을 세우세요. 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 동산을 만드셔서 선지자들을 세우세요. 근데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성전에 있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은 곳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선지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었어요. 때는 너무나 고된 거예요.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있고 그 음성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포지션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처럼 어떤 포지션이 있어서 대접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전 여러분의 한 사람 한사람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선지자들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선지자 중에 또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우러러보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엘리야요. 예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는요 선지 생도들의 영웅이었어요. 어,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그리고 열왕기야 2장. 여러분 제가 허락된 시간이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나가면서 오늘은 저는 좀 19장과 열왕기야 2장 말씀해준 중심을 두고 싶은데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3년 반의 기근, 그러니까 3년여의 기근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구함에 비가 오지 않았죠. 네. 그 기근의 때1 열왕기상 17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한 예로 사르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과부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아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저 정말 없습니다. 남은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걸 받으시고 기근이 끝날 때 동안 그 통과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 코로나도 그렇지만 개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지 않은 이 시간에 어, 각각의 교회마다 저희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참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예, 목사님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교회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먼저 쉽지 않은 이 때에 과부가 먼저 엘리야를 대접하듯이 여러분이 어떻게 먼저 필요한 게 없는 게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며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여러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그랬던 어떤 사건이 있냐면 17장에 바로 한 아이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경험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입히시 기도하고 먹이시기도 합니다. 책임지시기도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들은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이때 경험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는 분있 있습니다. 예. 네.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면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 경험된 하나님을 붙잡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요.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는 건 사실은 자살행이에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었어요. 18장 말씀에 보면 오바자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오바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거든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데 오바댜는 그 선지자들을 숨겨줬던 사람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아가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그 아하방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17장에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자는 아하방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18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하방 앞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갈매산 전쟁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갈매산은 바알 신전이 있었던 홍그라운드예요. 예, 그홍그 라운드에 나아가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엘리야 혼자 누가 진짜 신인지 결어보자는 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인상 깊은 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 언젠가 이 홍대를 위해 기도할 때참 이와 같다. 여러분 자극적이면 얼마나 더 자극적이 될까요? 예, 그렇죠? 요즘 세대가 참 그래요. 그런데 갈매산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이제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신이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들을 그들이 먼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죠. 막 바알을 부르고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합니다. 진짜 너희 신들이 있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자학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려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을 엘리야는 끝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자극적으로 그들의 신을 찾아봤자 거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라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대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밖으로만 나가면 참 많은 자극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저희가 알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끝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아는 자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제단 위에 물을 다 부어요. 여러분 생각해 을 보세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근에때해 물이라고 하는 건 너무 귀한 거 아닐까요? 그 물을 다 낭비해 버려. 허비해 버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자 왜냐하면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아가지 않았어요 엘리야 혼자 나아갔어요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또 바로 나오게 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향하여 비를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물을 저는 허비할 수 있었던 것은 비가 올 것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손바닥만은 그룹을 향하여 비를 선포하죠. 그리고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19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18장이 끝나고 19장이 시작합니다. 자, 19장 1절과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행한 모든, 모든 일과,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사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지 않으면 신들이, 신들이 내게 벌 위해 벌을 위해 벌을 내림이, 내림이 마땅하리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르나 <laughs> 자기 의 생명을,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도망하여 유다의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황을 그곳에,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아멘.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 아멘.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17장 18장에 엄청난 그 엘리야 선지생조들의 완전한 모범 우상과도 같은 그 사람이 지금 수백 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기근의 때를 끊는 자예요. 근데 아왕이 여러분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죽게 될 거야. 근데 그 한마디에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참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17, 18, 19장의 흐름으로 볼 때. 이 19장이 뭘 의미하는 걸까? 가참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어느 정도까지 엘리야가 도망을 치냐면 부엘세바에 이르러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가에 끝과 끝을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부엘세바가 끝이에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사망을 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리고 부에세바를 떠나 밑으로 내려가 광야로 간 거거든요. 이 표현은 뭐냐? 사명을 버려버렸다는 뜻이에요. 난 이제 사명도 버리고 다 버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쳤던 이유가 뭐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한 사람이 그것도 사신을 보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협박에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자, 무너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내가 한 나무와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로뎀 나무라는 곳에 앉아서 자기의 신세를 어, 생각하면서 죽여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음, 계속 말씀해 볼게요.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그가 기도하거나 그가 어떤 것을 구하는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사환도 두고 부에세바 약속의 땅도 떠나요. 사명도 다 져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는 광야로 가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안할 거야 이제 무서워서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요. 일어나서 먹으래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본증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먹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의지도 없어요. 또 누워요. 그랬더니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자, 보세요. 천사는 의도한 게 있어요. 어딘가로 데려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 길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곳이 어딘지 압니까? 왜 나를 입히고 먹이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8 절을 보면, 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 0주4 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한 엘리야를 천사가 먹여요. 그리고 데려갈 곳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의지도 없는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서 어디까지? 호랩산이란 곳까지 가게 됩니다. 자, 구절 말씀에 보면 엘리아가 그곳에 있는 굴에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머물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아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엘리아야, 너 도대체 그 동굴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시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런데 오직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 무엇인가 자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건 거의 침묵과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요. 그리삼 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요. 그 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이마에리시 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1사 절에 뭐라고 한자 아십니까 똑똑 같은 얘기를 해.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시죠. 나만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이라고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봤던 자예요. 하나님이 그 수백 명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느덧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장기화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 어그러진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엘리아가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죽기를 구하는 자가 될까? 예.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엘리아처럼 헌신했었고 엘리야처럼 정말 주를 위해 모든 걸 던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그럴 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 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그리고 그 실패감이 나를 사로잡아서 더 이상 무엇도 못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실패감에 빠져서 그런 나를 연민하고 그런 나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들 기도를 해도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요,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가 입히고 먹인고 뭐 호렙산을 데리고 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5절을 볼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의 세계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포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건 뭐냐면 상태적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모든 거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왕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아이 타겟을 하십니다. 너를 대신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무슨 엘리아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상태입니까? 사명도 버렸잖아요. 이미 그 실패감에 빠져서 나오지, 동굴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바람 가운데서 들리지 않아요. 시진 가운데서 들리잖아. 이건 뭐예요? 이전에 엘리야가 익숙하게 행했던 일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예요?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기름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엘리야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어떤 기름이 준비됐길래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이제 됐으니, 이거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젠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시간을 기다려 오신 거 아닐까요? 이건 하나님의 타이밍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기름이 준비됐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뭐가 준비됐다는 걸까요? 뭐가. 여러분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기름 부으심 무엇인가? 저는 17장이나 18장의 내용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모하는 선지생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점은 거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이라이트를 찍었다면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 잎이 시고 먹이 시고 끌고 가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 그에게 이전과 같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를 가장 중요한 것을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 자리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명자는요. 사명으로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사람 향한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부르심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에이야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17장 뿐만이 아니라 18장 뿐만이 아니라 19장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저 개인으로 본다면 저의 인생 가운데 17장도 있죠 18장도 있어요 쉽지 않은 19장도 저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1 1기0 2장 9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 1기0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너메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가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어서 하는지라 네. 갑절의 영감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갑절의 영감이라는 게두 배의 몫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 해석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장자에게 두 배의 몫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제가 말씀 하나 읽어 드릴게요.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렇게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불러요 그 전에는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이건 표현을 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볼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이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장자다 갑절의 영감을 붓는 거예요. 아비와 자녀의 모습처럼.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떠한 기름을 엘리사에게 갑절로 부었을까요? 자, 기름부으심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이요, 마음. 어떠한 마음을 부어서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엘리야의 그 인생을 가지고 축복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제 자녀에게 갑절의 영감을 붓는다면 어떻게 부을까? 이러한 내용인 거예요. 성공할 때도 있어요. 하이라이트를 찍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진 순간, 로뎀 나물에서 죽기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승리와 실패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실패가 아니라 그 시간까지도 필요한 기름이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게 바랍니다 난 넘어졌어 나는 끝났어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였는데 이세벨이 종을 시켜서 그 속삭이는 저 들어온다는 그 말에 무너졌던 것처럼 나는 이 영역 나는 이것 때문에 무너져버렸어 나는 이것 때문에 쓰러져버렸어 혹시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못 일어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들 속에서도 엘리야가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데려가셨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영역이든 여러분 실패감이나 또한 그 함정에 빠져있는 듯한 영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복적인 은혜가 오늘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내가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엘리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여러분의 엘리사이기도 해요 우리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여기 아비 세대와 어미 세대가 있어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성공만 있지 않죠. 너무나 쉽지 않은 영역들도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저는 믿어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갑절로 임하길 원합니다. 더하여서 여러분의 엘리야가 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 모든 순간이 기름이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기름을 가서 부으라.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엘리사들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